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의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범띠분들 또 이제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범띠분들 딱 하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범띠는요, 하반기에는 조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의 성사, 그리고 내가 그동안 팔지 못했던 어떤 상가나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런 매매들, 그리고 또 자손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그 어떤 시험의 합격의 성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조금씩 비춰지는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상반기에서 좀 넘어오는 흐름들이 좀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범띠들은 상반기에는 조금 고전을 많이 해야 됐어요. 뭔가 될 듯, 될듯 하면서 되지 않고,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그리고 뭐 이렇게 시험을 많이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은 어떤 그 결과물이 자꾸 미끄러지는 형국이었고, 또 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성사될 것 같으면서도 희한하게 틀어지는. 범띠분들은 간제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야 돼요. 하다못해 어떤 경제적인 간제라든지, 어떤 하다못해 차사고라든지, 그것도 간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조금 내가 속 시끄럽고 조금 힘든 상반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소띠들의 운세들이 어떤 내가 그동안 답답함이 풀려가는 형국이다. 어떤 결과물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 이제 범띠분들 얘기해 주시면서 관제 막 소송 이런 거에 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유난히 이 관제 뭐 소송 뭐 시비 이런 거에 좀 휘말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그 태어날 때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주나 이런 데좀 타고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럼요. 달별에서 소띠라고 이제 12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달들이 그중에서 특이하게 무슨 달, 무슨 달을 접해 있는 사람들은 유난히 그런 걸 많이 타요. 왜? 자기의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범띠들이. 자기 고집이 강해요. 근데 특히나 그 달이 또 강한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관제 소송 뭐 이런 법적 문제로 선생님들도 상담 많이 오시죠. 근데 이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이기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뭐 어떤 결과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진짜 되게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판단을 잘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솔직히 어려운 소송일 경우에는 신령님의 힘을 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해서 여쭤봐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범띠분들 일단은 하반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반기와 다르게 운이 풀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답답함이 풀리는 거지 확 트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사면 초가에 접해 있는 분들이라면 그 한쪽의 문이 열린다든지, 뭔가 이제는 내가 조금 풀려가나 이런 느낌의 정도. 근데 내년 가서 이제 내년 거는 살짝 스포를 하자면 내년 가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제 뭐 태어난 생일 뭐달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중요도가 많이 좀 기여를 해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달에 따라서 사람의 운기나 하늘에서 내려받는 그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주에 사람의 모든 유전자 정보, 모든 생애의 정보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범띠분들 중에 선생님이 딱 지금 느끼실 때 몇 월생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여름생이를 제일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달새.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범띠분들 그러면 하반기 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주위 조금 더 인간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인간으로 내가 많이 부딪혀야 되고, 별거 아닌 거에 인간으로 주먹다짐을 해야 되고, 시시비비, 구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만, 그럴 때 자기의 성향을 조금 누르고, 그냥 유하게 간다면, 어떤 나쁜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범띠분들 또 하반기를 시작을 했는데 심의당에서 또 마지막으로 범띠분들 또 응원을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범띠분들, 자, 하반기에 내 운이 이렇게 큰 바람 속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바람 속에서 어떤 나의 강한 기질보다는 흐름을 잘 타신다면 분명히 하반기는 조금 더 힘이 나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심유당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